일부 축구 전문가들 속에서는 우리 조가 죽음의 조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. 그 우리 팀이 이제 첫 경기 콜롬비아와 대전하게 됩니다. 콜롬비아 팀은 최근에 이제 급격히 실력이 올라가서 이 팀은 17살 아래 세계 여자 축구 선수대회에 출전했고 그 후에 2010년 20살 아래 여자 월드컵에서 2011년 그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도 출전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하게 됩니다. 프랑스 팀도 2011년에 진행된 그 여자 월드컵에 출전해서 그 이 경기에서 4등을 했습니다. 팀의 이런 특징은 높은 개인 기술에 기초를 해서 기술 경기를 하는 이런 팀입니다. 미국 팀은 이번에 네 번째로 그 우승을 노리는 이런 팀입니다. 2007년에 우리가 대전했던 선수들이 거의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아마 이번 대회도 이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나올 것으로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. 이런 것을 해서 팀 구성에 보면 나이가 30살에 가까운 선수들이 모체가 되어 있고 나이 관계로 해서 부족점도 이런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우리 팀은 세대교체 단계에 있고 일부 그 뭔가 뭐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제3차 올림픽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여자축구 최종 예습경기대회에서 그리고 올해 2월달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여자 초청 경기대회에서도 응당 수준에 이제는 올랐다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전적을 남겼습니다. 우리 팀이 경기에서 사상전, 투지전, 속도전, 기술전을 구현하고 우리 팀의 이런 특징으로 되고 있는 높은 정신력과 집단력을 경기에서 발휘하면 능히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